3번 예제. 아, 이거 1번 킨 김에 돌아가셔서 이거 연습하실 때 무브 같은 거, 서포트는 어떻게 찍어야 되고 얼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네들 서포트, 얼라인, 스탑에 플랜들은 어떻게 생기고 내가 무브 디렉션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교재. 심지어 포인트들의 순서까지. 하니까 요 교재 잘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3번으로 넘어와서 일단 모델을 열고 얘기해 볼게요. 3번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 3번 폴더. 스타트 기어박스 서브프레임. 자, 요런 아이가 있어요. 얘는 뭔가 면이 틀어진 줄 알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튼가요? 면이 기울어져는 있지만, 규제 방향은 서로 동일한 면입니다. 이런 상태의 면입니다. 그러면 저는 면의 상태가 면이 각져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면이 각져 있으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식으로 면이 면착이 돼야 될 텐데, 얘는 같은 방향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면은 굳이 6 필요 없고, 스텝이나 3 같은 거 생각을 할 텐데 로케이터가 있으니까 일단 3는 아니에요. 그러면 스텝을 쓰면 될 텐데, 보니까 이제 로케이터가 여러 개예요. 패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모델 한번 피치 오브 사이즈, 즉, 홀, 핀, 슬롯, 탭에 사이즈 공차만 있는 경우, 다른 기하 공차가 없이 사이즈 공차만 들어가 있을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되게 쉬워 보이죠? 응? 8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핀. 걔만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야. 다른 기하 공차가 없이 사이즈 공차만 들어갔을 때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라고 했어? 피처블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지. 얘가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홀핀, 슬롯, 탭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조립 보증 때문에 하는 거다. 조립 보증. 조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다. 이 이론은 언제 나왔냐 그러면은 1930년대에 나왔어요. 몇년 전이죠? 80몇 년 전이죠. 우리 뭐 질문이냐 그러면은 80에 얘가 0에서 마이너스 0.2짜리 핀이 있어요. 지금 사이즈 공차만 들어가져 있죠? 사이즈 공차만 딱 들어가져 있어. 그 다음 홀이 있는데요. 이 녀석의 홀이 얼마냐 그러면은 똑같이 80이야. 0에서 플러스 0.2짜리 홀이에요. 내가 조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립이 되고 안 되고는 뭐와 뭐를 따져보면 된다? MMC 대 MMC를 따져보면 된다. 그죠? 홀의 MMC는 어떻게 읽어라? 위아래에서 아래를 읽어주고, 핀의 MMC는 위에를 읽어주고. 근데